남은 사람 어디로 간다? 주아시아 가볼까? 여기 아니 다 했잖아. 예, 이제 이선재 영화 배우처럼 생기기는 우리 정다록 우리 사회자님께서 여러분께 인사드린답니다. 큰 박수 한번 주시고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. 해보라이스 때 시오게 땡큐. 어머, 야, 공연하니까 관객들이 되게 많다. 네? 아니 엄마, 앞다리가 엄마 아까 저기 누가 우리 영심이가 그러던데 거기가 박근혜 대통령 오면 앉는 자리라 하던데. 응? 아 외국 가셨다고 했지? 아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대신 오셨네 엄마가. 우리 명단 줘 보세요. 몇 분이나 접수됐죠? 노래자랑은요 1부, 2부는 나눠서 하는데 이야 너무 좋다. 네? 근데 이, 여기 형님은 몇 번 봤다고 자꾸 저한테 와갖고 나한테 치고 싶다고. 네? 세 번 봤어요? 뻥까시네요. 내가 네 번 봤는데 여기. 아 첫 번째 봤을 때 형님이 누룩을 많이 먹었어 그때. 누룩은 형이 먹었는데 내가 속이 터지더라고 그날은. 네. 자, 이제 노래자랑 지금부터 일부 시작을 합니다. 첫 번째 한분한분 모셔서 오늘 상계동하고도 상계중앙시장. 어? 근데 어머니 거기 늦둥이요 아니면 손주요? 응. 늦둥이요? 어, 손주지? 와 근데 애기가 너무 이쁘다. 응? 왜? 응. 아니 거기 애기가 왜 손주요? 친손주요? 똑같이 생겼네 할아버지하고. 엄청 팔아 여기. 응. 고구마 파는데. 응, 할아버지 똑같다고 일배다고 했지. 할머니 닮아서 큰일 났지. 어떻게 다녀 창피해서. 애 인물 봐봐 얼마나 이뻐. 응 너무 이쁘다. 걔 여자애 맞죠? 나 순둥이 맞죠? 저 순둥이. 아 좋게 해 먹고 살아 좋게. 우리 영심이 봐봐요. 독하니까 먹고 살잖아. 붕붕 날라다니고. 우란대가 되게 많아요. 오늘도 사실은 우리 영심아 품바하고 우리 맹구 품바님이 저기 당진에 상농문화재라고 큰 행사가 있어요. 거기를 가기로 했는데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. 예. 상계중앙시장에 태진아 오셨죠. 여기 온 거. 태진아 오셨죠. 자, 아, 이렇게 왔는데 또 아까도 제가 노래 함께 드렸는데 이제 내일 모레만 추석이잖아요. 그렇죠? 추석이니까 태평가 하나 하고 한번 모셔볼게요. 네? 네. 태평가 한곡 하는데 거기 태평가에서요 남자도 누르지 말고 여자도 누르지 말고 네 개만 내리면 돼요. 네. 일부에서 일곱 명만 합니다. 심사위원님 데이트하냐고 정신이 없어 지랄하고. 네. 1부에 7명만 할 거예요. 알았죠? 네. 자 그러면은 태평가 제가 하나 올려드린다고 그랬죠? 예, 목 상태가 좀 좋진 않지만 이제 얼마 있으면은 우리의 추석이잖아요. 그래서 자 민요가락 한 곡 띄워드리고 바로 한 분 한 분 모시고 노래들하고 시작합니다. 갈게요.